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! 스페인 국대 후안초 헤르난 고메즈가 프랑스와의 연습 경기도 중 어깨 부상을 당해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. 시아논 샤프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올타임 탑5에 드는 선수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. 정규 시즌 MVP를 한 번밖에 타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필라델피아 가드 세스 커리는 벤 시몬스가 트레이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는 필라델피아와 시몬스가 함께 NBA 우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네요. FA가 되는 레이커스 빅맨 안드레 드러먼드가 농담식으로 다음 시즌 자신은 상하이 샤크스에서 뛸 것이라 말했습니다. 아담 실버 NBA 총재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방식을 다음 시즌에도 적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. 덴버는 윌 바튼과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덴버 감독 마이크 말론이 바튼을 좋아해서라고 하네요. 켄드릭 퍼킨스는 미러키 벅스가 파이널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팀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브래들리 빌은 얼마 전 자신을 칭찬한 그렉 포포비치 감독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극찬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다음 시즌 부빌의 팀은 워싱턴일지라는 마지막 소식과 함께 오늘의 1분 너바 소식